명진닷컴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절대족보 교재에 대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기 시험 문제 구성, 출제 경향, 동영상 강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시험은 총 4개의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디자인 일반, 두 번째, 색채 및 도법, 세 번째 디자인 재료, 네 번째 컴퓨터 그래픽스. 이렇게 네 개의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네 개의 교과목이 총 6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이 20개, 색채 및 도법 20개, 디자인 재료 8개, 컴퓨터 그래픽스 12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60문항이 총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고, 자, 이거를 다 풀어서 100점을 맞는다. 자, 만점이 100점이겠죠? 합격은 60점부터. 자, 100점 맞춰도 합격을 하고요. 60점 맞춰도 합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60점을 맞아서 내가 합격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내가 80점 정도를 맞겠다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목마다 조금 난이도도 있고요. 출제되는 경향, 빈도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각각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서 아, 어떤 걸 내가 공부하게 되는지 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네 개의 교과목은 모두 다 객관식으로 모두 출제가 됩니다. 모르면 자,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 잘 상기하시면서 아, 대략 이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서 안 되면 찍어서라도 맞추실 수 있겠죠. 자, 우선은 파트 1, 첫 번째 교과목, 산업 디자인 일반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산업 디자인 일반, 20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산업 디자인 일반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진학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교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과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디자인 일반, 디자인 요소와 원리, 디자인사, 디자인과 마케팅, 특히 시각, 제품, 환경 이렇게 좀 세부적인 우리가 디자인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빈도수를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디자인 요소와 원리. 요 부분이 빈도수가 제일 높죠. 자, 그리고 또 높은 부분 보니까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항목이 좀 높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지만 빈도수를 보니까 디자인 요소와 원리, 우리 보통 점선면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베이직한 요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비, 조화, 뭐 이런 균형, 이렇게 얘기하는 원리적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 요소와 원리와 우리가 디자인 분야가 되게 다양할 거예요. 시각, 제품, 환경, 뭐 여러 그 이외에도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가장 기본적인 거,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2D 디자인에 해당되는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내가 이두 가지적인 측면을 좀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개 문항 중에서 그래도 한 16개 정도는 내가 맞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산업 디자인 일반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과목, 색채 및 도법이에요. 자, 색채 및 도법은 색채와 도법, 색채와 도법을 조금 구분을 좀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채와 도법 두 개가 되게 같은 맥락으로 담겨져 있지만 두 개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좀 색채 쪽일 것 같아요. 색채 쪽에서 조금 고득점을 받으시고 도법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법은 내가 조금 쉬운 부분만
좀 점수를 받겠다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돋보기 보면은 어때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돋보 부분에서는 조금 빈도수가 낮으니까 이거는 대충 그래도 기본만 공부하고 넘어가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나 100점 맞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돼요. 자, 여기서도 20문항이 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색채 쪽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봐주셔야 되고, 컴퓨터 그래픽이든 디자인에서는 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꼭 컴퓨터 그래픽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색에 관련된 것들을 꼭 공부를 세세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디자인 재료예요. 디자인 재료. 디자인 재료는 8개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공부해야 될 것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조금 범위도 좀 많습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 재료도 엄청나게 많죠. 종이냐, 디자인 재료, 사진 재료, 공업 재료, 도장 재료. 범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항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나 범위는 많지만 문항 수는 적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 개념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어때요? 종이 위주 문제.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재료가 종이일 거예요. 그래서, 아, 종이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종이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죠. 자,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문제에 12문항이 등장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도 계속 발전하죠. 자, 우리 매년 새로운 핸드폰이 등장하고 컴퓨터도 성능이 팍팍팍 발전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것들도 그에 따라서 발전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새로운 신기술에 관련된 문제는 등장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초기 컴퓨터가 언제 나왔는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의 구조? 그래픽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위주로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서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주로 해서 문제에 출제되니까 그것들 기본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한다면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비트맵, 벡터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뭐 새로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떤 게 새롭게 등장하고 시대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안 나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언제 시작됐는지 그걸 구현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나오니까 그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12문항이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고 가장 원론적인 게 나오니까 이거는 공부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최소한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고 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 돼요. 공부에 대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8개에서 한 내가 한 10개 정도는 좀 고득점을 받고 가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이 나이 과목은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가겠다 생각하시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교재를 보면은 책이 두 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1권과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권은 핵심 이론을 담고 있는 권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권에는 기출 문제들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핵심 이론,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에 대한 우리 과목들,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과목들에 대한 핵심 이론들을 우리 족보잖아요, 족보. 핵심 이론들, 세세한 내용들 말고 진짜 간략한 내용들만 뽑아서
43개 포인트만 담아 놓은 핵심 이론들이 1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권에. 2권에는요,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몇 개를 뽑아서 238개만 딱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최신 기출문제 15개를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동영상 강의는요, 이 1, 2, 3, 4 과목에 각각의 포인트들, 핵심 족보들을 모아가지고 43개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제 수업에 이 동영상 강의에 정리해서 강의를 풀어 드릴 거고요. 또 동영상에는 238선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어떤 거? 핵심 이론과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238선에 대한 부분까지 이 동영상 강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기적인 합격 지원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게 우리 QR코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CBT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동영상 강의 해드리는 QR코드, 그 질문 답변 해드리는 QR코드도 있고, 다양한 자료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호표로 또 담아져 있는 QR코드도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쉽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까지 편하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자, 이 동영상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자격증에 자격증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